안녕하세요. 진의 불로초입니다. 오늘은 약초꾼 상위 1%만 안다는 이렵초를 같이 배워보아요. 이렵초는 고란 초과의 상록 여러 해살이 불러 나무 껍질이나 습기가 많은 바위, 오랜 된 기와 지붕에서 잘 자란다. 비슷한 종류로는 파초 이렵초, 우단 이렵초, 주걱 이렵초 등이 있다. 이 풀은 겨울 동안 바싹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되살아나서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 여름에도 가물면 말랐다가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날 정도로 내건성이 강하다. 뿌리 줄기에서 가늘고 긴 잎이 나는데 줄기도 없이 한 개씩만 자라나서 이름도 이렵초라고 한다. 뿌리 줄기가 퍼지면서 군락을 이룬다. 잎은 가늘고 길게 뻗어 있으며 잎 뒷면 중간부터 10에서 20개의 갈색의 둥근 모양 홀씨주머니가 두 줄로 줄을 서 있다. 민간과 한방에서는 전초를 말려 약으로 쓴다. 이렵초의 잎은 싱겁고 성질은 참여 독이 없으며 위암, 자궁암, 유방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요도염, 방광결석, 신장결석, 부종, 임질, 타박상, 뱀에 물린 상처, 대장염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감기, 임질, 산기, 요통, 고환과 음낭의 질환에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한다고 한다. 양명 및 이명, 오소리 와위, 와위, 검단, 칠성초, 낙성초, 고서의서에서 밝히는 효능, 온곡본초학, 산일엽초 지상부와 뿌리줄기 효능, 소종, 인뇨, 청열해독, 주치병증, 소변분리, 소변임통, 수종, 요혈, 수별이질, 폐일해수, 효천, 인후종통, 창양종독, 풍습동통, 월경부조, 질타손상, 도상출혈 등이 있다. 효용. 이렵초는 맛은 싱겁고 성질은 참여 독이 없으며 위암, 자궁암, 유방암, 요도염 등에 쓰인다. 생육장소는 숲 속 나무 껍질, 습기가 많은 바위, 오래된 기와 지붕. 시기는 5월에서 6월이며 부위는 전초를 쓴다. 손질법은 전초를 채취하여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다. 복용 방법. 말린 약재를 1회에 4에서 7g씩 200cc의 물로 달여 복용한다. 어느 것이든 천천히 달여서 양이 반 정도 되게 하여 복용하는 것이 생약 이용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이렵초에 대하여 알아봤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 추천, 좋아요 한 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의 불로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